이봐요. 난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. 왜, 불투명한 게 여기 찍힌다. 잠깐만. 뭐지? 형한테 잠깐만. 뭐야, 자꾸 문 쪽에 자꾸 뭐가, 이거 불그스름한 게 돌아다니는데? 어라? 잠깐만. 뭐야? 저기 있다. 변기통 옆에. 있어, 있어, 있어. 오라오라 같이 반응해. 씨, 개소름. 알라발라. 야, 찾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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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. 이제 마지막 검증이 나왔어. 뭘? 뇌물 받는. 아, 뇌물 아니라고. 이 자식. 어플 주제 나하고 티켓. 씨. 야, 잠깐만. 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뭐야, 나 진짜 안 건드려. 아니요, 그래? 뭐지? 형한테 잠깐만. 레드? 아, 잠깐만요. 아, 이 공하고 레전드하고 바꾸자는 건가? 형아, 잘 봐봐.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, 진짜, 나 진짜 이거 설명 좀. 아, 나 지금 잠깐만. 내가 공을 이렇게 들고, 이렇게까지 있었거든? 여기서 내가 손을 이렇게 뻗을 수가. 아이씨, 되잖아. 아, 이건 아니란 말이야. 어지 같아. 되네. 좋아, 좋아. 다시 한번 해보자. 자, 공을 줄게. 마지막이야. 난 항상 얘기하자면 진짜 신기한 건 신기한 거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. 노조자기 보다 한다. 좋아, 공 만져. 공 만져줘. 아, 그나저나 얘 왜 떨어진 거지? 걸어놨어요. 오케이. 의심. 공 만져줘, 빨리. 공 만져. 헤이, 수장. 아니, 왜 안 나와? 제가 그러면은 공 만져주는 건좀 그러니까 소리 한번 내주실래요? 계속 화장실에서 얼쩡거리는 것 같은데? 잠깐만, 소리 내준다. 잠깐만, 그 소리 말고. 야, 잠깐만, 기장 온다, 기장. 뭐야? 아니야,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지. 이런 식으로. 지금 여기 거실하고 이쪽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? 보니까 그죠? 좋아요. 그러면은 모자 한번 더 떨어뜨려 주세요. 그럼 제가 인정할게요. 아, 여기는 당신의 집이구나. 모자 한번 더 떨어뜨려 주면 인정하겠습니다. 졸리면 뒤지시고. 어? 이상한 소리 나는데? 다가오나? 저녁 떨어뜨려 보세요. 저 영화도 고스트박스 한번 해볼게요.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자,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죠? 고박을 안에 들어갔어 했어야 되는데. 어렵네. 여건상이 좀 어렵네. 안녕하세요.
화장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? 뭐라고요? 뭐야? 갑자기 왜 울리지? 앞에 있는 건가? 점점 세지는 것 같은데? 자, 일단은, 아, 시끄러워 죽겠네, 진짜. 여보세요? 네. 자, 다음. 껐어요. 껐어요. 들어갑시다. 오르골을 뺄게요, 일단. 오르골을 이쪽으로 한번 써볼게요. 이쪽에 있는지 없는지 우린 모르니까. 여러 방면 안으로 공 갖고. 여기서 지금 뭔가 휘어멀건 한 걸 봤거든요? 이봐요. 난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. 왜, 불투명 게 여기 찍힌다? 잠깐만. 잠깐만. 너. 깜짝이야. 아, 뭐야, 여기 갑자기. 일로 들어왔어. 잠깐만. 잠깐만. 여기 그지? 여기 근처. 너 여기 근처에 있는 거 아까? 발소리? 야, 너 화장실. 잠깐만, 여기도 봤는데. 여기 고스트박스 한 번만 더 해볼게. 여기서 죄인 그래 맞아, 넌 죄인이야. 여기 형아들 감옥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. 감옥? 어, 죄인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. 여기가 지금 밀실이에요, 형아들. 보면은 창문에 세창살 보이죠? 여기도 창문이 닫혀있고 밀실이거든요? 따지고 보면 여기도 그렇고. 그냥 문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딱 하나야.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거실을 중점으로 포인팅을 잡으면 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. 언더스탠드? 똑똑하지? 똑똑. 감옥? 감옥? 아니 여기를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? 왜? 여기서 누군가 같이 있었어? 어? 여기를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? 리얼리? 저거 세청설 얘기밖에 안 했는데. 네, 내용이 좀 예배, 죄인, 감옥. 네, 여기에서 사셨던 분께서는 그거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? 어, 그니까. 아니, 세창사도 뭐, 그거 할 수도 있지. 할 수도 있지. 세창사 자체는. 할 수도 있지. 좋아요. 소리 났어 지금. 잠깐만, 나 핸드폰 꺼졌는데. 아씨, 잠깐만. 뭐가 또 떨어졌어.
옷걸이는 정상인데. 그지?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지? 그지? 근데 좀 이상하게 이 집이 모자가 많긴 해. 아닌가? 두 개 있나? 내 장비에 겹치는 거겠지? 내 장비에 있는 게 아니라, 오케이. 근데 내 장비 뒤로도 하나 있네? 아니, 모자가 뭐를 말하는 거야? 뭐를? 이런 거 아니까 양자 역학에 의해서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과거에 내가 여기 있었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후리시를 비치자마자 모자를 한 번 더 걸어보자. 모자 걸 때 목숨도 같이 걸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기 좀 애매한데. 솔직히 나 놀랬어. 나 지금 태어난 척 얘기하는 거지만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하고 있어. 너 같으면 이런 현상이 있고 정말 미스테리한 현상인데 기분 좋게 들어가가지고 모자 걸면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안 잡아먹지 이럴 것 같아? 모자를 걸고 다른 카메라를 녹화해봐요. 아 그래, 그러면 내가 이 모자를 걸어놓고 카메라를 여기다 세워볼게. 또 떨어지면 개주자. 오케이? 좋아. 여기 되게 이상한 집이네. 야, 이 정도 현상이면 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, 진짜로. 좋아, 이제 모자 떨어뜨렸으니까 걸어도 봐. 걸어봐. 좋아, 모자를 걸어봐. 나는 옹알을 걸게. 남아있는 한 개마저 건다. 제대로 걸어보자. 띠링 띠링 띠링. 제대로 걸어보자. 이 모자 수선 모자 같긴 해, 사실상. 이 모자는 마음에 드니? 마음에 들면 너에게 선물할게. 원래 네 거였다고? 그런 말 하지 마. 아무 말도 하지 마, 너. 그리고 이거 떨어뜨린 사람 누구야? 누군지는 모르겠는데. 하지 마. 아, 근데 이거 개똥 묻은 거 아니야? 좋아. 한 번 더 떨어뜨리면 내 이 집 산다. 진짜야. 제대로 걸었어. 또 떨어지면 내가 이 집 살게. 여기 박물관, 움직이지 마, 이 씨. 왜, 아무튼 그 박물관 세워가지고 떨어지는 모자라고 해서 수백억을 벌어야겠어. 자, 여기 안에도 있어야 돼. 잠깐만요. 아, 근데 진짜 떨어뜨리지 마. 미안해. 뻥이야. 진짜. 생각해보니까 나 돈이 없다. 요즘에 별풍선 너무 받고. 아니, 두 번 떨어졌는데 세 번 안 떨어질 일은 없어. 진짜로. 아, 그 진짜. 아, 잠깐만. 아니, 제대로 걸었는데? 야. 불 같은 소리 하네, 씨발. 좋았어. 걸었어. 이제 못 떨어뜨리겠지. 그래, 떨어뜨리면 내가 집 살게. 잠깐만요. 진짜 이거 장난 아니야. 진짜 있어, 괜찮아.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거지. 나 솔직히 말해서 혼자 있잖아, 지금. 형이 무서워. B1번에 저장돼요. B1번. 여러분들 지금 믿을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. 하지만 저는 이 모자를 뚫어버렸어요. 저에겐 심령 형상 따위는 그냥 중력일 뿐이에요. 여러분들은 심령 방송 보러 왔지만 과학 방송을 보고 있는 겁니다. 뉴턴의 만유 인력의 만유. 일단 욕실 쪽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욕실 쪽 한번 녹음해볼게요. 맞아.
여기 좀 외국인이 좀 있나 봐요, 형아들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1분 45초. 46초. 1분 46초. B1에 저장됐죠? 확인했습니다, 형아들. 장비가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.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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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공망짐은 계란인들. B1 C1도 아니고 B1 제가 욕실 쪽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욕실 좀 한번 넘어올게요. 45초. 어, 추워. 아, 잠깐, 왜 이렇게 싸늘하냐, 잠깐만. 화장실에 뭐가 있는데? 뭐하러 왔어? 죽으려고 온 거야? 도와주세요. 도와달래. 도와달래. 의자 분홍 모자. 어! 야, 잠깐만, 이거 왜 떨어졌어? 수녀. 수녀 같은 소리야, 이 씨. 너 못 박아놓으니까 이게 떨어지냐, 왜? 너도 못 박혀볼래, 한번? 네가 뉴턴이야? 아니, 형부들 밑에 빗자루가 또 있어. 뭐지, 이거는 또 뭐 판이 있는데? 티판, 뭐야. 아니, 모자에 아무것도 없어, 진짜로. 모자에 뭐 달아놓은 것도 없고. 봐봐. 아무것도 없어. 여기 위에도 아무것도 없고. 뭐, 아, 씨, 뭐 하자는 거야, 이거. 아니! 뭐지? 잠깐만.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, 귀신은 아닌 것 같아요. 이 집. 뭐지, 뭐지? 왜, 프랑스에서는 상대방하고 결투 신청할 때 장갑을 하나 던지잖아. 모자를 던지는 건 뭐지? 잠깐만, 장비만 일단 챙겨. 나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장비만 챙길게. 왜냐면 갑자기 얘가 실체화 돼가지고 다가오는데 얘하고 격렬하게 싸우더라도 얘가 장비를 가지고 협박을 하면 안 되잖아. 아, 여지집은 지금 내가 타일 같은 거. 그러니까 그건 거 같아, 형아들. 이 집에 새 주인을 맡고 있었던 거야, 맞지?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잖아. 이 집 안 살 건데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? 어? 야, 생각을 해봐. 너나 살아.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살아? 어? 생각해서 어이가 없네. 아, 말도 안 되는 거야, 이건 진짜. 주작이야. 이거 집 못 사. 이건 귀신 아니야. 귀신이 살아고 있으면 사야지. 근데 귀신 아니야. 이거 주작이야. 나 항상 그거 있다.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 원위치 시켜놓는다. 야, 일로 와봐. 오늘 초점. 무슨 년입니까? 나는 미친. 오케이. 왜 모자만 그러지? 잠깐만요. 형아들, 이거 읽을 수 있어요? 넘버 원. 이온 씨 원. 이건 뭐지? 이건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? 환자.
환자라고 적혀 있는 거야? 환자 환자. 다시는 못 보지. 괜찮아. 어떤 새끼야? 어떤 새끼인데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거야? 어? 어? 어떤 녀석이냐고. 여기 분명히 뭔가 있어요, 형아들. 정말이에요. 누구야 너? 자꾸 지금 나한테 장난질 치는 거야? 어?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으로 나한테 장난질 치지 마. 나 그런 거 믿어주는 사람 아니야. 알아서 몰라서. 아 맞다, 여기서 이거 찍. 어, 야 모자에서 찍혀. 이런 씨. 찍혀. 뭐야? 왜 모자에서 찍히는 거지? 말도 안 돼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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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! 자, 기다려. 내가, 가다면, 널 도와줄 수 있어. 이 자식들 이거 알았어, 형한테. 내가 비밀 알았어. 그래서 행복하네. 좋아, 형한테. 이거 다 포함해. 귀신은 귀신으로 대체한다. 모자 상품 있다고? 모자 상품. 자, 아 형한테 잠깐만. 모자 상품. 서로 같이 입고 싶어서 그래. 와, 야, 나 잠깐만, 나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. 이게 이렇다고? 이거 짜여진 각본도 없어. 이게 각본을 만들 수도 없는데. 야, 이게 진짜 나 되게. 그래, 그 별거 아닌 건데 이게 리얼이라서 되게 신기한 거.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. 내가 그리고 왜 저 모자를 저렇게 덮었지? 빙이 걸렸나? 마치 뭔가 홀린 느낌이었어. 도와달라는 게 이 모자 상봉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거였나? 아 패턴 패턴일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그 패턴을 모자 한 개 패턴이 한 개 뜨길래 저 모자를 저기다 뒤집어 썼더니 패턴 두 개가 튀어나오잖아. 두 명이 튀어나와요, 두 명이. 원래는 패턴이면 한 명만 튀어나와야 되는데 저거 뒤집어 씌우니까 두 명이 튀어나오니까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지. 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적이 없어. 모자에 스노우 해보라고? 오케이 오케이. 저거 사무실에 들고 가야겠다. 유령이 나오는 이미 익히 알고 있지. 야래야래 B2에 저장됩니다. 일단 보여줄게. 아, 초점 나간다. 아, 이쪽에는 초점이 나간다. 그지? 좀 아픈 사연이 있는 거 아닐까? 그지? 1분 11초 평화에서 휴식. 어디서? 평화에서 휴식. 지금 평화롭게 휴식하고 있대요. 오케이. B2? 1분 15초 휴식이래. 휴식. 나 잘한 건가? 화장실에는 협박하고 이 새끼
화장실 새끼 협박하네. 혹시 만져줄 수 있어요? 봐봐. 녹음 해볼 거야? 공 두 개 꺼내세요. 근데 모자에 구멍 뚫린 거면 잘못한 거 아니야?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한번 들어볼게요. 솔직히 말해서 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. 이 정확히 알아들은 다음에 평화에서 휴식밖에 없는데. 어 여기 잠깐만 신문 있다. 신문 이게 몇 년도 거지? 잠깐만요 형아들. 이게 달력이 없어서 이게 몇 월 며칠자 신문이 있지 않을까? 이럴 때 내 카메라의 성능을 쓰는 거지. 신문 날짜가 없네요. 어그로 죄송합니다. 아 2014년? 아 그럼 7년이 지난가? 좋은 곳에서 쉬십시오. 좋은 곳에서 쉬십시오. 당신의 평화에서 휴식을. 근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요. 너 화장실 너 나한테 죽인다고 협박했지. 내가 욕실 쪽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욕실 좀 한번 녹음해볼게요. 아들 봉인이다 이 새끼야. 아니 화장실에도 되게 이상한 거 찍혔어요 형아들. 불그스름한 게 카메라에 담겼었거든? 만약에 이렇게 스노우했는데 여기 튀어나오면 개레전드겠는데. 또 뭐 읽는다. 열받았나봐. 어? 형아들 잠깐만 뭐 떴어요? 나 못 봤어. 채팅정보나봐. 왼쪽? 어디? 어! 아이씨 꺼져. 형 모자. 어! 형아들 모자 위에 뭐가 떴었어! 오, 뭐야? 뭐지? 오, 야, 모자 있던다, 모자 있던다, 잠깐만. 저 빨간 눈처럼 보이는 건 뭐지? 오! 오! 불태워버릴까? 모자를? 뭐야? 뭔 소리야? 뭐야? 야! 이 자식들 나한테 다가오네. 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. 얘 영향. 얘 아니면 얘. 얘. 근데 여기 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. 얘네 그냥 희생양인 거야? 왜 얘가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아?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애가 좀 영향이 좀 뭔가 좀 폭력적인 애들. 얘네들은 뭔가 얘네들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얘네들은 괴롭힌다는 거야. 도와주세요. 도와달래. 뭐 약간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? 구도가? 문 닫아드릴게요.
진짜 안 다치네 어르신. 저 또 올게요. 좋아요. 일단 여기는 모자상 뭐지 제 이름을 뭘로 하지? 이름은 뭘로 할까 형아들? 이름 모자 상봉이 집 상봉이네.